우리 진성준 의원님 얘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성준 의원님 발언을 두고 오늘 또 기레기들 신났습니다. 그랬다. 뭐 집값 안 떨어진다. 뭐 경신열 국토위에서 퇴출시켜라. 난리를 칩니다. 말 한마디 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 묻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정말 이거는 제대로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진성준 의원을 공격을 하는데 진위는 이렇습니다. 어제 100분 토론이 있었어요. 100분 토론이 있은 다음에 이제 뭐 방송이 끝나요.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김연아 의원, 김연아 전 의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비대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성준 의원이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라고 하면서 요거만 딱 갖고 이제 언론이 여기저기서 공격을 했는데 이 진성준 의원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부의 대책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의 대책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집값을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갑자기 집값이 확 떨어지면 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라고 하면서 그 집값 떨어지는 거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을 반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렇게 해도 집이 안 떨어진다. 요거만 딱 따갖고 지금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 이번 21대 국회의원분들 새로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게 뭐냐면 약간 정치인은 어항 속의 물고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방송 중에 한 말도 아니고 끝나고 사적으로 얘기한 네네, 거죠. 끝나고 사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집값이 너무나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워딩 하나만 딱 예전에 제가 2004년에 처음 국회의원 그 선거를 이제 뛰었을 때 대학생 때 그때 막 이제 정동영 그때 발언이 있었죠. 막 노인은 투표장 가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노인 비하라고 하면서. 예, 근데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었고 미래 세대들이 투표를 해라 이런 의도에서 하신 건데. 그래도 그 문장이 나온 건 맞지 않냐 이렇게 공격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그 말만 딱 가지고 해버리면 그리고 너무나 그냥 신났다는 듯이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지금 막 뭐. 부동산 투기꾼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보수 경제 언론지들에서는 이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집을 사세요. 네. 신났습니다. 네, 집값 더 오릅니다. 더 사세요.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를 하시나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면은 1990년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과 비교해서 걔들 초창기와 비교하게 되면 1910년대와 비교하면 30배가 올랐습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1억짜리 하던 집이 30억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돈을 빌려서 일본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게 폭락했을 때 은행이 망하고 제로금리가 되고 온갖 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참여정부 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은행의 재정건전성을 해놔야 금융시스템의 혈관과 같아서 망가지면 안 되니까 막아놨어요. 근데 진성준 의원을 노리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뭔가 얘기가 나면 그 얘기에 몰두하는데 얘들은 내용은 관심 없어요. 위선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위선자. 뭐냐. 방송 때 다 해놓고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이런 발언을 했다니까. 제가 겉으로 한 말과 속으로 한 말이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성준을 공격하면서 이 정부 자체가 위선적인 여건이다. 진보는 죄다. 이중적인 여건이다. 그러면서 진정준이라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민주당 전부가 걔들도 부동산 폭락하는 부동산 안 떨어져요 라고 얘기한 거는 일본처럼 30배 됐던 거품이 빠져서 그쵸. 10배 정도 여전히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런 건데 김연아의 논리 자체도 김연아 박사의 논리도 맞지 않아요. 부동산이 떨어진다. 지금 올라갔던 게 막 반토막이 돼서 대출금 못 갚고 우리가 깡통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주식은 많잖아요. 부동산은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고 지금 그렇게 해도 부동산 안 떨어져요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러니까 연착륙을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진성준 의원님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안 떨어진다 그랬지 그거 그대로 쓴다 그래서 공격하고 진성준 의원은 잠깐 또 쉬었다가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 이런 농가는 언제까지 놀아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악의적. 지금 아시겠지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정말 그냥 맞아요. 그냥 뭐지?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해서 집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빚은 갚을 수 없고 정말 2008년에 굉장히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길 바라는 건지 아니 근데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는 그 맥락을 아마 근데 기자분들도 아시지 않을까요? 이런 앞뒤 맥락을 보면 아는데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외국 보도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면 국가 경제 부담돼요. 음마 아파트 뭐 하던 것들이 확 절반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몰고 아니 그렇게 안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진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네. 이런 프레임을 했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많을 때 사람이 하나 나왔던 거죠. 박원순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박지희 방송인에게 공격이 갔는데 그건 약해져서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다시 부동산에 뭔가 누구 기다려라 했는데 100분 토론하면서 거기서 놓고 앉아서 최백운 교수님 나갔는데 존재감이 없어졌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로만 나와갖고 갑자기 저 사람은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정말 비열한데 악의적인 보도를 작정하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중동 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흔들리시고 진성준 위원회 했던 내용이 알맹이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언론의 공격 빌미 줬지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방송이 끝난 후에 이 말을 캐치를 해서 언론이 대석 특필을 하고 그냥 민주당의 어떤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던 진성준 자체가 집값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이중적인 모순 정권이다. 네. 여태 이렇게 뭐 박원순 시장 문제도 겉으로는 청년 결백하는데 뒤에서 딴짓했다. 그런데요, 뭐 진성준 의원님 저는 뭐 이게 뭐 말씀 많이 이제 언론 뭐 국회 다시 복귀해 갖고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았는데 여기서 치고 나가시면 돼요. 뭘 치고 나가시면 되냐면 미국 사회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의해서 터졌지만 왜 미국의 국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냐면 저는 미국에서 이거는 입법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성준 의원이 차라리 지금 이 좋은 기회에 입법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깡통 집이 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대출금에 비해서 가격이 안 나가면 그냥 집을 주고 나가면 돼요.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내가 대출을 5억을 받고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이 지금 4억밖에 안 나가요. 그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나에게는 빚이 1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식 같이 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에 의해서 집이 집값이 하락에 의해서 깡통이 됐을 게 나머지 채무에 의해서는 묻지 않는 이걸 입법사항을 해주면요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집값이 하락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이번에 이걸 이런 법들을 치고 나가면 절대 이 서민 약자와 서민을 위한 법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는 집값 되게 높을 때 샀는데 내가 지금 대출을 8억이나 받았는데 이거 지금 팔아봐야 나는 오히려 빚만 이거 다 갚고 나도 은행빚 4억이 남어. 그런 거를 미국 제도는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냥 집값 막 떨어지니까 은행집 가져가. 그리고 그냥 그래서 미국의 길거리에서 2만 명이 막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텐트 치고 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좀 우리나라 저도 뭐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우리가 권력, 정권,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처리해주면 아마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부동산에 있어서.